이 구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자기 감각을 살리는 일이고, 그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자기의 경험이니까 그냥 주시고 안전만. 공부 못한 애들 있어요. 공부 잘한 애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사는 게 크게 불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쵸? 군대 나오신 임현중장님. 이제 가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내 마음에 양지를 많이 들이우느냐. 그래서 도서관이 중점이 돼서 엄마들이 모이고 엄마들이 데리고 여기 교화도서관 뒤편에도 산이 있어요. 전에도 산책했는데 거기 이렇게 비탈길에 아주 평평한 넓은 마당 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애들만 풀어놔주면 애들 잘 놀아요. 하다못해 영유아가 저희 교육원에 오잖아요. 저희는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그런데도 그냥 걸어가고 손 잡아주지, 손을 잡지 말라고 해요. 손을 잡으면 애가 질질질질 끌려가요. 아이들 발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아이들을 자기 발에 맞춰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으시라고. 요 자체도 아이들은 이 구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자기 감각을 살리는 일이고, 그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자기의 경험이니까 그냥 주시고 안전만 잘 챙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바깥놀이가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찬가지로 숲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잖아요. 전전가위 하나 들고 가요. 왜냐면 위험한 숲, 나뭇가지 있을 때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전전가위 하나 들고 가고, 준비하는 건 없어요. 현장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보통의 숲교육 하면은 이제 준비물이 다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유아기 때 이렇게 어떤 교육에 이끌려서 또다시 숲에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어떤 어린이집이라도 가서 그냥 편하게 놀게 교사에 이끌려서 그냥 놀다가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어떤 기승전결이라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딱 끌려가지고 교육을 지키는 거는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 해요. 언제 놀아요? 언제 놀아요? 그게 놀인데 걔는 놀게 아니에요. 이런 공원마다 여러 어린이집이 그냥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그렇게 노는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